명사 초대석. 자, 명사 초대석 오늘은요, 한국 디자인 정태석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처음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주 미리시고 반갑습니다. 아, 흔히 간판을 도심의 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예. 저 역시도 어느 곳을 지방을 가든 네. 외국을 가든 보면 첫때 저 직업이 네. 간판을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예. 눈에 보이는 것이 간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아, 어느 도시를 가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도시에 가서 네. 처음 느끼는 것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뭐 가로수를 본다든지 네. 뭐 간판을 본다든지 네. 건물을 본다든지.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보면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운전을 하면 또 네. 운전에 그 유도할 수 있는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바로 그 역할이 간판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어떤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네. 간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부산시는 그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불법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면 광고주는 물론이고 제작업자까지 처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 간판들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간판들을 의미하나요? 아,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 사업주들이 예. 그렇게 직접 영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혹 또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 우리가 빌딩에는 빌딩맹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일반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은 네. 상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상호라는 것은 그분들이 장사하는 것을 바로 표현이 되고 뭘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건축에도 어떤 신축을 하면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다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저 내가 마음에 든다, 간판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다는 게 아니라 네. 지자체마다 간판의 규격과 수차가 있습니다. 오. 거기에 규준에서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나는 간판하고 싶다. 네. 간판하는 업체에 불러서 간판 예. 만들어주세요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불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뭐 미리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판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도 간판하기 전, 예. 그러면 관할 관청에서, 예. 그러면 자기가 하자는 그는 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건물이 크기라든지 1층이라든지 2층, 3층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간판을 하겠다는 간단한 도면과, 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상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나이키다, 아디다스다, 예. TVN도 있고, 예, 예, 교통방송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을 컬러와 크기와 설계를 해서 일단은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먼저. 예, 예. 아, 그렇군요. 신고를 하고 예. 신고가 하면 예. 그것을 검수를 합니다. 네네.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간판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틀렸습니다. 예. 그리고 위험합니다. 하서 아. 다시 도면을 그려오세요 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네. 네 그러고 난 후 득이 확실히 거기 이제 허가가 득한 후 예. 저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부산 거리의 간판들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판이란 것은 제가 처음에 하도에 말씀을 드렸지 그 도시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그 도시로 인해서 이 간판이 상당히 그 주해 보이는 네.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네네. 그래서 간판의 문제점은 이 모든 이 간판을 가볍게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글만 크게 하거나 예. 색상을 어떤 적색을 너무 많이 쓰고 지나치게, 예, 예, 지나치게 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 디자이너와 네. 또 간판 업체와 본인이 여러 가지를 그 간판에 대한 경험을 네, 네. 또 토대로 해서 그 순서를 잘 지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간판이 도시의 미관도 그렇고 그 빌딩의 미관도 그렇고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사실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간판들이 있으면 예. 보행자 입장에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크기도 제멋대로고 글자 모양도 제멋대로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홍보가 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간판을 제작을 할 때 그렇다면은 지켜야 할 어떤 정해진 규칙 같은 거, 규격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간판의 예, 규칙이라는 것은 네. 각 그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또 뭐 강주, 대구 이렇게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차이점이 있는데 네. 제일 엄격한 데가 서울입니다. 예, 서울이 가장 엄격한데 네. 왜 이런 문제가 됐는가 하면 이것이 한 1년 전부터 이제 각 도시가 무차별한 어떤 간판을 해서 네. 엄청난 그 도시 디자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로 고민을 해서 한 20년 정도 걸려서 도시를 네. 다시 재생을 시켰습니다.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이 도심이 추하고 네. 또 위험하고 예. 그런 것들에서 한 20년을 걸렸는데 저희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한 3, 4년째 네. 도시 미관에서 그건 다 거리 개선 사업, 예. 간판에 또 무허가 같은 문제점 그러고 또 이 위험한 간판이 된 것을 집중적으로 한 게 한 10한 2, 3년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정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무허가 간판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시정하기 위해서 뭐 구청이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점검도 자주 하는 편인가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허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 허가를 안 낸 간판이지 않습니까? 예. 허가를 안 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라고 그 안전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판 허가를 내면 예. 안전도 허가를 또 받습니다. 이 간판이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광안리나 해운대, 송도, 다대포 근대는 바다가 저편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도에 대한 것을 관할 관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허가를 내지 않은 것은 네.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설치했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이 방문해서 허가를 더 가고 네. 불법이고 위험한 것은 철거 명령을 내리고 네. 그러면 무엇을 뭐 또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 간판이 좋다. 뭐 그런 경우도 한다.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 네. 예, 그럴 때는 강제 철거를 합니다. 아, 예, 예. 그럴 때는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 있는 건 아니고 예. 우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교통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간판이 우리 교통에 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가 지나는데 간판이 떨어있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네. 일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관할 관청에서 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예, 간판을 허가하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님은 그 전국 간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도 하셨지만 뭐 광복로 5개 간판 정비 사업이나 2013년에 해운대 구남로 도시가로 정비 사업에도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 전과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간판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것을 1차 정비를 합니다. 네. 정비를 하고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로 간판 다는 것을 다 정비를 하고 예. 다시 인허가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고 네. 이 간판이 저희들이 이제 그 보면 간판 업체가 상당히 난립이 돼 있고 또 이 업체 자체가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예. 뭐 우리가 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간판지 무슨 간판지 네네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예. 직원들이 한 두세 분 정도 해서 그 예. 업을 하는 영세업체입니다. 네. 그런데에다가 간판을 주문하다 보니까 디자인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고 이제 간판에 대한 어떤 더 기술적인 거라든지 설치라든지 네. 이런 건 안전성과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고 또 간판이 뭐가 있는가 뭐 저녁이 되면 불이 옵니다. 그렇죠. 예, 간판이 저녁에 불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문제가 전기 누전이라는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예. 뭐 간판집이 있으니 간판서 부탁하거나 의뢰를 하면 당연히 되는 걸 아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네. 안전의 문제, 네. 그리고 화재의 우려성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간판을 하는 데에서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네. 또 특히나 우리가 이제 간판을 제작하면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간판을 뭐 우리가 이제 뭐 적은 점포라도 간판을 한번 의뢰를 하면 최소한 한 달, 두 달을 걸립니다. 오, 그렇게 걸려요? 네, 한 달, 두 달을 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또 관할 관청의 인허가라든지 예. 뭐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간판을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런 네. 식당을 하시는데 간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예,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가 당장 만들어주시던데. 한 2, 3일 뒤에 달릴 수 있나 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 예. 예. 그것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예. 꼭 이거는 우리가 이 간판을 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뭐 이렇게 너무 영세한 곳 같은 경우는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어디다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예. 팁이 있을까요? 어떤 업체를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예.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걸 알기가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제가 저희들이 간판이라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앞집도 달고 뒷집도 달고 옆집도 있고 뭐 길에 마침 다 간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걸 숙게숙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하고 네. 그래서 어떤 업체에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제대로 된 업체를 좀 엄선해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상점이라 그러면 바로 그 저희들이 이제 상호를 알리고 안에 뭐를 판다 네네.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글로서 표현하고 색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정하기에 앞서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예, 업체 선정에 예. 있어서. 네. 정보시대 네. 명사초대석 한국 디자인의 정태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판들이 더러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아주 예. 도시가 간판을 해서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판을 하는 업체로서 보면 우리가 간판에도 차를 운전을 제대로 잘 안전하게 가기 위한 유도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걸 갖다 간판에 명칭해서 유도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정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차가 이정표를 보고 가고 그렇죠. 그것도 유도 사인을 해서 차가 내려가든지 위로 가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간판들이 도심에서 건물들이 무절제하게 하면서 이런 유도 사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 간판 사이로 유도 가려서. 사인이 들어가 버리거나 예. 예. 우리가 뭐 가로수에서 유도 사인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표가. 네. 근데 간판들이 건물에서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크게 하거나 네. 불을 뭐 너무 심하게 한란하게 막 이렇게 불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게 하면서 운전자가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네. 예. 그래 혼선이 오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또 간판을 의뢰하는 분들이 네. 무조건 크게 간판을 그렇죠.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것 거의 다 불법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인허가라는 게 있는데 규격이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규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규격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죠. 또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보면 간판이라는 게 크다 해서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쁜 예. 간판, 아름다운 간판, 네. 그러고 눈에 딱 들어오는 간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크게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그 위험까지도 가지고 있고 이게서 더 심각한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서민이라든지 또 연산동 같은 데 가면 도로 위에다가 예. 간판을 이렇게 이제 풍선처럼 만들어서 네, 세워두는 예, 경우 그런 게 있고. 예. 또 이런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들고 네네. 하는 거라고 또 인도 위에다가 풍선은 높이로 한 3m 정도 나는 그런 큰 어떤 풍선에 공기를 주입식 해서 또 불이 오게 만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막 움직이면서 운전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렇죠. 운전하기가 또
그것을 피하려 하다 보니 또 옆에 잘 못 예. 보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될 텐데. 아, 제일 중요한 것이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간판 설치하고 하는 분들이 좀 지향을 해야 되는 다 그 불법 간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간판이 갖춰야 될 그 조건을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가 아름다운 간판을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한 것을 예. 좀 말씀드리면 이거 한 시간 해도 부족할 아유. 것 같은데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금방 말씀드린 네. 속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 일단은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제가 도시에 내리면 네. 그 도시의 간판과 건물의 가로수를 보면 그 도시의 품격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 하나가 가로수와 건물 사이에 있는 게 간판입니다. 네. 그 도시의 품격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간판 크기라든지 색상을 무시하고 또 우리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해서 네. 나무나 철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크릴, 플라스틱 이런 어떤 그 합성적인 네. 이런 재료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간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너무 크게 네. 또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딱 건물에 한두 개만 해도 충분하게 아름답고 예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욕심을 버려야겠어요. 무조건 네, 크게 맞습니다. 잘 먹이겠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네. 자, 명사초대에서 오늘은요. 한국 디자인 정태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미관을 위한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